남은이 친구, 보디빌딩 불알 친구입니다.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에 서로 댓글 달면서 알게 됐어요. 댓글 달면서 열심히 한다, 너 몸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남은이는 이제 충남이었고 저는 이제 다른 소속으로 해서 서로 이제 전국체전 이제 실업팀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사람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보디빌딩 is my life라고 막 문신도 어렸을 때 파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요. 보디빌딩 is my life예요, 그냥. 저의 스승이자 제가 2009년부터 10년 정도 파트너를 계속 했고요. 가장 근접한 후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눈입니다, 눈. 네, 눈. 그게 남은이에요. 그게 남은이고, 남은이는 아마 50대서도 시합 나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는 남은이는 항상 보디빌딩에는 진심인 사람이고,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지만 리스펙하고 존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쫓아다녔고, 뭐 제 사비 들여서 다 쫓아다녔어요.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진심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열정을 쏟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게 됐죠. 50이 돼도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보디빌딩에 이 사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진짜 운동 쉬고 이럴 때도 항상 식단 챙겨 먹고 이런 게, 다치고 부상 있고 몇 년을 쉬어도 그때도 그런 거 보면 쟤는 진짜 인생이 보디빌딩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활 못해요. 저는 의지가 장난이 아니죠. 예전엔 운동을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레슨을 받지 못해도 그때 당시 선뜻 먼저 다가와가지고 운동도 그냥 알려주시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보디빌딩을 하고 싶었는데 경수라는 이제 프리덤 대표 친구가 남은이 형의 오랜 파트너였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남은이 형님을 소개를 받고 남은이 형님이랑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가끔 한 번씩 운동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게 되다가 남은이 형이 같이 파트너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 센터도 팔고 막 집도 팔고 중국에 오래는 한 거였거든요. 사실상 결국 우리가 사업을 망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운동을 해나간 것도 대단해요, 진짜. 저는 이제 엄청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휴유증도 있지만은. 중국에 세미나를 갔었어요. 중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보다가 보니, 아, 야, 우리 여기서 사업하자. 그래서 그냥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 문화를 많이 몰라서 다 말아먹고 왔죠. 근데 서로 우리는 뭐 니탓 내탓 하지 않았고, 남은이가 이제 성격이 간사하질 않아요. 무책임하고 간사하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떨어져 나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말했는데, 남은이가 그러지 않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가 그때 말했지만 말아먹었지만 앞으로 또 더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고 애초에 우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치 않아서 지금도 똑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조남 선수도 그렇고 영범이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네, 프로를 만들었죠. 남은이가 이제 여기서 놀러 와가지고 포장마차에 있는데, 동생 좀 불러도 되냐, 얘가 운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시켜봐라 해가지고 했어요. 남은이 지금 소개로. 아니 뭐 좀 시키려면 더 하고 뭐 좀 시키려면 더 하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진짜 솔직히 100을 뽑질 못하고 뛰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프로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이제 믿고 그냥 하란 대로 했으니까 그냥 된 거지.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 남은이가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걔 잘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힘은 없는데 자꾸 만들어라 하니까 환장하더라고요. 완전히 의지만 있으면 저는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이도 마찬가지고. 몬스터짐이라는 이제 프로쇼, 거기에 11월 12일 날 프로쇼에 참가를 해. 시합을 또 2년 만에 뛰는 거고, 프로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6년 만에 뛰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설레고, 지금 그래? 낙관적으로만 볼 순 없어요. 조남 선수의 복귀 전을. 이제 부상을 알았던 역사를 보디빌더들을 돌아봤을 때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감소가 이루어지거나 근육하고 피부가 늘러붙는 그런 볼륨과 선명도,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강도가 조남 선수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귀가 조남 선수의 팬으로서 기대는 하지만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부주의해서 다친 게 아니라 정말 몸도 많이 풀고 뭐 다 하는데도 다쳤어. 계속 부상이 되니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지더라고. 내 여자친구가 긍정적인 옆에서 말을 해줬고, 이게 마지막 시합이라면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냐, 어차피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바꾸고 했더니 좀 편해졌어.
좋아졌어. 최근에는 이제 거의 운동할 때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좋아졌거든. 매일매일 운동이 기다려져. 왜냐면 운동이 재밌거든, 이제. 운동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잘 못하던 운동들이 잘 되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 기다려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아, 정말 행복하더라고. 프로가 항상 컨디션 좋을 때만 잘하는 게 프로가 아니잖아. 악조건에서 잘하는 게 프로잖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김성환 선수도 나오고, 젊은 층에서 인기 많은 뭐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카드는 무조건 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친구랑 가장 붙으면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건우 선수가 프로가 되면 같이 붙는 이런 신구의 대결이 되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성환이나 남훈이랑 붙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신구의 대결. 이 구도로 봐주면. 여기 자존심 대결이에요. 신과 구의 대결. 김건 선수가 프로가 돼서 바로 이 일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도 다 좋고, 다 경쟁 상대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나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경쟁 상대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그냥 내 자신하고 내 예전 몸보다 잘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시합은 나를 더 냉철하게 보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나의 단점 보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 쉐입이라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고, 뭐 신경 쓰이는 경쟁 상대는 그냥 전부 다야. 왜냐면 이번에 나오는 선수들이 말 그대로 프로잖아. 프로는 안 좋은 선수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다 라이벌이고, 그 사람들과 멋진 무대를 만드는 것만 생각해도 설레이지. 그리고 이번에 212가 출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보디빌딩 팬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212의 인기를 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쇼가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국내 선수들 간의 경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212, 이진호 선수, 뭐 레전드 분들 오시지만 해외 프로들 중에서도 사실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국내 선수들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프로쇼이고, 2024년 올림피아를 위해 올림피아를 뛴 김에 그 이후 다음 주에 있는 시합을 뛸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몬스터짐 212 프로쇼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역대급의 프로쇼가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조남훈 선수가 과거의 전성기만큼 몸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남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정말 정신력이 강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에도 운동하기 참 힘든 상황인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말 일들이 많아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또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겨내는 거 보고 정신력 하나는 최고다. 보디빌딩에 대한 강한 의지죠.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몸의 강점은 다리 좋고 근육감도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상의 누적들이 그 강점들을 가져오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하고, 또 말씀드린 이제 약점 부분은 이제 후면부의 등근육적인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왜냐면 후면 하체도 좋으세요. 둔근도 크시고. 근육적인 부분의 단점은 등근육인데, 끝내 이제 발전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커리어를 마감한 보디빌더도 많지만은 보완이 될 여지가 저는 많다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봐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냥 본인의 강점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212 바디빌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제 등. 근데 이번에 자기 말로는 제가 맨날 전화해서 등 견갑 좀 어쩌고 하고 맨날 조언을 서로 하는데 확실히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한번 보자고요. 강해, 주관이. 굉장히 좀 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귀는 또 굉장히 팔랑거려. 그래갖고 얘가 이거 좋다 하면 그 좋단다 했다고 말아먹고 시합 말아먹고 이런 적이 많아요.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로서 내가 말을 한 걸 그냥 안전하게 가라. 우리가 하던 경험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보디빌딩 너무 좋아하니까 막 실험해보는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조심하고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응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댓글만 보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댓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베스트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이 대회가 이제 남훈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 안 갈지 판단을 스스로 하는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또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좋은 몸으로 나와라. 진짜 괜히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발려가지고 또 울지 말고 최고의 몸을 한 번 더 만들고 은퇴하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라도 삶을 조금 더 즐길 수도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보디빌딩이 너무 뼛속까지 보디빌딩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내가 제일 걱정인 거는 운동을 안 했을 때의 남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삶도 돌아볼 수 있게 바깥에 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딱 은퇴하면 얘는 멘붕 올 거예요. 분명히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서 준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 좀 더 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요즘처럼 요 며칠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앞으로 하는 일도 승승장구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 보디빌딩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훈 선수를 이제 프로 시합들을 이제 다 챙겨보면서 이제 보디빌딩에 더 큰 매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가 프로 시합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만약 매니아 분들 중에 그러면은 조남훈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죠. 뭐 조남훈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응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전성기 시절의 모습에 가깝게 나와서 시합을 압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합리화시키지 않고 극한으로 이제 몰아붙일 거고 정말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 나의 정신상태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